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임부복 쇼핑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다. 미안하지만 옷 입는 건 너무 재미있다. 미국 보그와 만난 리안나가 한 말이다. 미 보그의 2022년 5월 커버를 장식한 리안나는 위와 같이 말하며 내 몸이 변한다고 해서 이런 재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. 인터뷰와 함께 촬영한 화보는 그의 이런 주장을 잘 담고 있었다. 지난 1월 말 남자친구 에이셉 라키와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밝히고 부품배를 드러낸 채 샤넬 코트를 입었던 리안나는 그 후로도 여타 임산부들과는 다른 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. 리안나는 임신 후 마법 같은 변화를 예상했지만 원래의 내 모습 그대로다라며 오히려 더한 옷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. 파리 패션위크의 디올 쇼에서 입은 검정 시스루 드레스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 중 가장 임부복에 가까운 옷이라고 밝힌 리안나에게 비평가들은 당연히 임산부가 이 정도로 노출을 해도 되나? 라며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대중은 이런 리안나를 반겼다. 화보를 찍은 후 보그에게 우리가 품위 있는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밝힌 리안나는 내 몸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임신한 몸을 왜 숨겨야 하는가? 라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. 문혜준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